안녕하세요. 저 이준입니다. 제가 맡은 역할은 그 최대한이라는 인물인데요. 막난이고 최고봉 회장의 아들, 친아들이고요. 정말 속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아들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. 지금 사실 뭐 결정된 게 없고요. 예,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거는 맞고 아직 지금 회사랑 협의 중이라 아직 뭐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제가 SNS도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아마 뭐 회사나 뭐 어떤 언론을 통해서 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전혀 결정된 건 없어요. 주황색 그 색이 굉장히 밝고 제가 항상 어두운 걸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주황색처럼 굉장히 밝으면서 발랄하면서 말이 좀 많아요. 네, 그래서 사실 부담도 많이 되고 사실 이런 캐릭터를 사실 안 해봐서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부담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